생각이 나는 거라 봐라. 예. 예. 이거를 약간 두껍게 해가지고 취하다로 약간 내리면서 쎄게 치면 회전 치면서 회전 치면서 쎄게 치면 여기 잘못 치면 얇게 맞으면 이거 치고 빡힌 게요 길게 때려야 돼. 가운데 툭 맞춰서 여기까지 가고 쭉 가면 빡힌 한다고 다시 세게 회전 많이 실어서 보내야 근데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제대로 치려고 그럼 이건 어디서 또 불러요? 아니야. 아니, 오늘 안 돼. 방해하면 안 돼. 한 정면으로 밀어쳐 보자.
해버리나? 야, 만나지 마라. 내가 맞았는데? 안 맞았잖아요. 지금 맞았잖아요. 맞았어요? 왜? 네. 그랬나? 어? 나 못 봤네? 안 맞은 줄 알았네? 아, 지금 돌아와서 뒤로 맞았는데? 잘했어. 나 안 맞은 줄 알았어. 아, 여기 맞고 뒤로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밀어치는 거는 아직 덜 배우셨나? 밀어치는 걸 안 하려고 그러네? 아, 쪽으로 치면 맞는다고요? 네. 나는 맞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면은 파킹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치라는 거죠. 나는 각이 벌어질 것 같아. 맞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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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야, 벌써 봤어.
밥이 아, 어? 통신력이 아니에요. 어이구 아까워. 이거는 하나고 어떻게 했는데 하나밖에 어떻게 했는데 아무리 잘 생각해도 여기는 엄마야 이렇게 하고 이론을 아시네. 네? 어떻게 추는지. 골. 일직선이다. 뭐요? 하나만 해. 엉터리로 가네. 오우. 오우. 어마한 걸 갖다가 주는데. 색깔이 틀렸다, 색깔이.
갖다 바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지금 국회에서 너는 뒤로 둘딱 뒤로 너무 많이 치는데. 시대 소리 안 좋은데도 잘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요? 네, 됐네. 어머. 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치네. 대충 쳐야 맞아요, 그러면. 가운데 놓는 건가요? 되겠죠. 아, 그러면 우회 잡으면 여기 이게 땅에 떨어졌으면 가운데 나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아, 우리는 이거 봐야 될까? 공이 날라가. 여기서 훨씬 나가게 너무 그걸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안 맞는 게 맞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거리를 늘려 놓으면 점점 좋아져요. 아마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갔으니까 연장선이 딱 그려져요. 뭐 이거 누구 거냐? 호구 거냐? 예상이 되잖아요. 오. 진지하게 게임 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친다 하겠는데. 아이고, 뒤에 다 숨겨버리네.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오든 아무튼 방향으로 들어와야 돼요. 힘을 보면 그러면 얘가 얘랑 같은 위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반으로 나눴을 때 위치가 딱 맞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의 절반이 아닌 거예요. 여기하고 절반이. 원래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대로 나오지. 가다 단점으로 치면 풀린다 말이야. 아까 맞았던데. 이렇게 없어. 왜냐면 직접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쿠션에 맞고 마실 것 같으면 해줘주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직접 마시는 것은 이렇게 연습을 회전을 주면 크게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필요 환자는 왕포를 안 치고 필요도 없는데 굳이 회전을 붙여서 아니 여기 빨았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더워야 돼.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이 두 공이 한 방향에 있어야 그래도 실만하죠. 그러니까 얇게 치려고 하지 말고 얘를 오른쪽으로 그렇게 맞아야 다음이 공이 한 곳에 회전 치면 안 돼. 굳이 끌어칠 필요 이유가 없었죠. 이렇게 만들 바에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자, 여기서 얘가 얘를 쳤어도 얘를 살살 쳤어도 이 정도 공은 나오는데 굳이 이걸 끌어서 힘 조절이 되든지 뭐 부딪혀서 공이 딱 모이든지 해야지 힘 조절을 얘를 끌어쳤는데 위로 들어왔다가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굳이 끌어칠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칠 거야. 이거를 회전을 좌측으로 이빨을 살짝 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맞고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면 돼. 여기까지는 못 그러니까. 자에 여기까지만 하면 이금 방만 오면 다 맞는 거니까. 끌려치기에서? 아니야. 그냥 끌어치는 게 아니고 회전만 주고 그냥 속 빡치세요. 여기 살짝 따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회전 먹은 대로 다시 돌아오면 돼. 이게 이런 이게 원래는 터치는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툭 치면 공 회전 먹기 때문에 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 공 때문에 못 보내니까 이 정도까지 보내면은 직접만 하면
나는 이렇게 친다.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서 여기 맞겠어, 여기 맞겠어, 여기 맞겠어, 여기 맞겠어. 여기 맞고 이거 나와. 4분의1보다 조금 두껍게 하니까 이렇게 제일 쳐서. 어렵네. 딱 붙어있지. 이게 2분의 1이죠. 어, 갈라져 있지. 4분의 1은 누르고 4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4분의 1보다 조금 가까이 있는 거 회전 주고 두껍게 치면 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회전이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걸 생각하면 써주는 게 좋겠다. 점점을 조금 올리고 왼쪽 방향 미세한 회전을 올리고 마지막에 손 맞추려고 때는 안 맞고 있나를 생각해보세요. 있죠. 이걸 쳐서 이걸 쳐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왼손 단추 없어야 돼요. 이것도 잘한다. 복수전했습니다. 이제 방에 같은 해요. 3칸 기울기 들어가서.